이 에스파스 본부장 이렇게 가니까 한가 식후에는 에스파스 못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어때요? 아무래도 식사했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네네. 또 아무래도 식사하고 나면 입이 좀 텁텁하죠. 그래서 좀 찐한 커피를 먹어서 어떻게 좀 개운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있겠죠. 네. 아, 지금부터 카페 프레도, 그 카페라는 뜻은 에스프레소, 프레도 아이스, 샤케 라또, 바로 쉐이킹이라는 뜻이죠. 쉐이킹. 그래서 쉐이킹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까 그냥 믹싱 핀, 뭐 칵테일 때 많이 쓰죠. 요걸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고, 그다음에 뭐요? 그럼 믹싱기, 믹싱기가 있다면 믹싱기를 통해서 또 쉐이킹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어때요? 요 블렌더, 이 블렌더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블렌더는 어때요? 여러분 시작이 뭐 스무디 만들 때 많이 쓰시죠? 매장에 다 있죠. 요거는 어때요? 칼날을 보시면 얼음을 분쇄하는 블렌더고, 볼이고,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볼은 어떤 믹싱하는 볼입니다. 그래서 요 볼을 바꿔주시면 바이타믹스라는 어떤 모델인데, 요 믹싱 볼을 바꿔주면 바로 이걸로서 쉐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께 이 세 가지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싱기를 위해서, 블렌더를 위해서 제가 직접 쉐이킹을 해서 그렇게 카페 프레도 샤케라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렌더를 이용해서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 블렌더를 이용할 때는 뜨거운 거를 여기다 직접 넣는 것보다는 우리 급속 냉각시키는 아이스 에스프레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바로 그 방법으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커피를 제가 좀 추출하겠습니다. 아이스 에스프레소니까 돼요. 바로 이제 도피오로 상해서 만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겨울보다는 조금 더 양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게 좋겠죠. 왜?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어때요? 도피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어때요? 얼음을 급속 냉각시키기 위해서 얼음을 한 반 정도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믹싱볼도 똑같이 급속 냉각을 시켜야 되니까 제가 얼음을 반 정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시럽 20ml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럽 20ml. 여기에 커피 도표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빠른 속도로 믹싱을 해주시고, 이 믹싱한 거를 볼에다가 붓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도 같이 믹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때요? 이 볼에다가 또 잘 냉각한 거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잘 닫으시고, 그리고 네, 걸려주시면 바로 이렇게 볼이 돌아가면서 온도 회전에 의해서 아주 고운 거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믹싱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블렌더를 이용해서 제가 믹싱을 했고, 요거는 바로 믹싱기를 통해서 한번 믹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지금 갈색빛을 띄는데, 이 색깔이 아주 황금색 지금 바뀌어 나가죠. 이렇게 황금색으로 바뀌면 믹싱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색깔 보시면 굉장히 황금색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그래서 시간을 몇 분 하는 것보다는 이 색깔을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잔에다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담으실 때는 꼭 흔들어 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아이스니까 그냥 담는 것보다는 얼음을 한두 개 정도 넣어 주시고, 지금은 냉각시켜서 시원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어때요? 시원한 걸 더 줄 수 있겠죠. 바로 칵테일 글라스를 쓸 수 있지만, 저는 요 잔은 와인 글라스에다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흔들어서 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블렌더를 이용해서 만든 메인도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잘 흔들어서 잔에다가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비슷하게 나왔죠? 자, 다음은 제가 직접 한번 베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믹싱 팬에 얼음을 개수는 사실은 얼음이 작을 때와 또 얼음이 클 때가 있기 때문에 뭐 몇 개라고 하기는 사실 상당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냥 3분의 1 정도의 어떤 양을 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의 1 담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세이킹을 할 거니까 아무래도 거품이 생기다 보면 그 시럽을 안 넣고 만들 때 굉장히 어떻게 쓰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다가 제가 시럽을 똑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20ml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믹싱 볼을 결합합니다. 그래서 잡으실 때는 윗부분을 이렇게 꽉 쥐지 말고 이렇게 느슨하게 걸친다는 느낌을 하시고 오른손은 두 개는 볼을 잡으시고 왜 빠질 수가 있으니까 볼을 잡으시고 두 개는 어때요? 미싱틴을 가지고 겸해서 잡아서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어떻게 해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에서 어떻게 해요?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흔들 때 커피는 이제 좀 다이나믹하게 흔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회 정도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20회는 그냥 기준점이지 꼭 20번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랬을 때 어떻게요? 이렇게 거품이 아주 황금색으로 어떻게요? 고운 거품이 만들어지면 다 됩니다. 혹시라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거품이 거칠다 더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때요? 이렇게 황금색. 자, 빼실 때는 요 부분을 때리시면 빠집니다. 요 부분. 그러면 쉽게 빠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품이 만들어졌죠? 한번 잔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얼음 많이 안 들어가게 부어주시고, 얼음은 한두 개 정도만 부어주시면, 바로 제가 직접 만든 카페 프레도 샤키레토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원장님. 우와. 어때요? 엄청 맛있어 네. 보이고 엄청 고급져 보여요. 네, 여러분께서 항상 늘 보기 좋은 게 먹기 좋다? 뭐 그럴 때 있겠지만 늘 항상 요거는 또 손이 또 많이 가니까 네. 혹시 여러분께서 정말 커피숍 갔을 때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인정해 주시라는 거죠. 왜? 상당히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도 뭐 커피 오래 했지만 견적 힘드니까 이런 거 해주면 참 어떻게 보면 그 값어치를 좀 인정해주면 너무 여러분이 손님으로서 최고겠죠.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장비값이 또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면에서 또 인정을 해주신다면 서로가 행복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먼저 먹을까요? 먼저 아무래도 커피는 부드러운 것부터 강한 쪽으로 하는 게 낫겠죠. 요 두 가지는 거의 비슷한 맛이 날 거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이런 블렌더를 이용해서 요거는 네. 믹싱 볼을 이용해서 맛있겠죠. 네, 드실 때는 이렇게 같이 거품하고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같이 드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맛을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영롱합니다. 제가 맛해볼게요. 와. 네, 분명히 에스프레소인데 에스프레소 같이 안 넣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나죠. 네, 에스프레소 라떼 같은 느낌도 좀 나고 그죠? 거품이 있어서 굉장히 고소해졌어요. 이것도 또 흔들어서 그렇죠. 네. 둤이 거의 네, 뭐 맛은 비슷하죠. 똑같고요. 네, 거품 굉장히 통하고 장비가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제가 직접 흔든 거. 저희 정성이 들어간 거죠. 이게 똑같이 거품이 있지만 좀 더 남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네, 커피 향이 좀 더 강하죠. 네, 커피 향이 강하고 깔끔해요. 네, 남성적이다. 표현 좋은데. 표현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풍성한 네. 거품이 입안 가득 채워지니까 향이 가득 퍼지고 소프트하고 너무 맛있는데요, 이거. 뭐 여러분께서 활용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는 뭐 어느 게 더 맛있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께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블렌더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또 이런 믹싱 기계로도 할 수 있고 바로 믹싱 틴 이런 걸로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물론 집에서는 여러분도 어때요? 뭐 인스턴트 커피를 네. 사용해서 바로 보온병 그죠? 하는 바로 이런 메뉴를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거. 와. 이것이 바로 뭐 카페 프레도 샤키레토 베이킹 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오, 네. 집에서 그 커피 알갱이 가지고 이렇게 네. 고급진 거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우유를 꺼내신 거 보니까 또 먹는 방법을 알려주실 것 같은데. 네, 여기도 이제 여기는 아까 제가 꼭 시럽을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시럽 넣어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우유를 또 같이 넣어서 드시면 더 부드럽게 또 드실 수 있겠죠. 얼마만큼씩 넣어주신 거예요? 제가 한 20ml 정도 넣었습니다. 꼭 20ml 넣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또 부드러운 거에 또 굉장히 더 부드럽게 또 즐길 수 있는 메뉴죠. 제가 이렇게 우유를 넣으니까 어떤 분이 그럼 라떼인가라고 물어보고 계시는데 이거는 첨가물이지 어떻게 보면 라떼였던 개념은 아니겠죠. 아까 그게 좀 진하고 너무 자극적이다 싶으면 우유를 넣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훨씬 더 단맛이 더 상승되고 전체적으로 진한 카페라떼나 카푸치노 먹는 느낌과 비슷해요. 그렇죠. 뭐 아마도 우유가 조금 들어가면 뭐 라떼보다는 그저 카푸치노의 좀 개념이 그러니까 마키아토 그 개념하고도 약간 비슷한 느낌 나겠죠, 그죠? 카페 마키아토 맛은 완전 또 다르지만 그런 느낌은 조금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네. 우유가 들어가니까. 너무 맛있어요. 뭐 현장을 이렇게 가보니까 뭐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늘어나신 분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때요? 거품이 곱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저 거품이 고와야 우리가 우유도 거품이 고와야 찬드듯이 이 카페프레도 샤키레토도 저 거품이 얼마나 고우냐에 따라서 찰지냐 좀 퍼벅하냐 쉽게 생각하면 백설기냐 아니면 뭐 인절미냐 뭐 이런 느낌이 들겠죠. 오, 백설기냐 인절미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거는 인절미 같은 걸 원하는데 찰지 원하는데 이걸 잘못하면 백설기가 돼요. 그래서 그 백설기 같이 만드는 어떤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